맞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예, 감도 예. 잘 맞춰야 돼. 그래서 양지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 오늘은 양지만 준비했는데 또 더 맛있게 하시려면 곱창 같은 거를 더 넣어주시면 좀 곱창을 미리 뭐 부드럽게 삶았다가 같이 넣어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양지를 한 시간 이상 이제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결대로 찢어 놓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대로 이거 해놨고요. 네. 그다음에 토란대, 그다음에 이제 도라지 저기 고사리, 그다음에 숙주나물 데친 거, 그다음에 배추를 말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번 이제 데친 거예요. 배추를요? 배추를 말려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마른 채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파 이제 굵직하게 이렇게 채 썰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양념을 이제 해줄 거예요. 양념해요. 지금 이제 재료 준비된 걸 다 넣으시고요. 네. 여기다 이제 간장을 넣는데 간장은 한 가지 간장 쓰는 게 아니라 국간장하고 진간장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진간장하고 국간장 같이 해서 밑간을 좀 해줄 거예요. 밑간을 이렇게 좀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고추기름, 고추기름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예. 육회장에 고추기름이 들어가야 제대로. 맞아요. 이제 마늘. 잘 끓여놔야 육개장이지. 네. 잘못 끓이면 잡탕. 육개고 있네. 네. 육개고 있어? 네. 배동훈 씨. 네. 너무 웃기잖아요. 육개고 있네. 자 이렇게 양념을 예, 해요. 밑간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밑간을 좀 해주시는. 그러니까 음식이 똑같이 만들어도 어차피 들어가서 끓을 건데 이래도 밑간을 조금 해주시는 게 훨씬 감칠맛이 더 나거든요. 국간장,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섞고 그다음 고추기름만 넣었어요. 예. 자. 그다음에 특이한 육수를 배추를 말려서 넣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럼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육수를 아까 이제 양지 머리 끓여놓은 육수를 이제 같이 사용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재료 이제 밑간 한 거를 네. 앉혀주세요. 예, 앉혀요. 물을 좀 육수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예. 그럼 이제 뭉근하게 끓여주는 거예요. 육개장은 한 3일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똑같이 매일 3일장 연장 먹어도 괜찮아. 근데 아니, 그게 더 진득이 돼요. 그죠? 그럴수록 맛이 그래요. 3일 동안인데 3일 동안을 신선할 때 뭐 김치냉장고 왔다가 딱 넣었다 한 번만 딱 끓이면 되는데 계속 불에다가 올려놨다 껐다 그렇게 3일 먹으면 고사리가 다 이렇게 돼갖고 맛이 없고 씁쓸해져요. 조금 양이면 맛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조금 많이 끓이셨을 때는 이제 소분해가지고 냉동실에다 이렇게 놔뒀다가 예, 국물 잘박하게 잡아서 예, 해동시켜서 드시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뭉근하게 끓이면 예, 끓이는 시간이 좀 이제 길어지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자. 예. 와, 오, 맛있다. 아, 저거. 일단 빛깔이. 아유, 저거야 바로. 저다 계란 탁 풀고. 맞아. 네. 진짜. 근데 저게 참 그 맛있는 집이 드물어. 맞아요. 근데 드물어. 진짜 고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많잖아요. 많죠. 육개장은. 예. 그리고 옛날부터 육개장.